좁은 공간에서 돌면서 탈압박 시도합니다. 일어서라는 네. 제스처. 자 마지막 찬스가 될까요? 자서 연결은 됐습니다. 빠르게 달려가는 김종석. 자 김종석인데요. 김종석 흔들면서 반대편 연결이 됐어요. 조재철. 조재철. 자 네.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. 자, 지금 부산교통공사 선수들이 항의하는 부분은 앞선 장면에서 한상훈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에서 왜 파울을 주지 않았느냐 네. 이런 부분이거든요. 자 아쉬워하는 천안시 선수들과 그리고 우선 이 장면에서 네. 아 자, 일단 때문에 네. 자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. 하지만 최용우 박스 안에서의 슈팅 살짝 굴절이 있었습니다. 세컨 볼 나왔는데요. 슈팅! 자 마지막 재종현이 또 한 번 볼을 잡아냅니다. 아, 마지막 순간에 이준석 선수의 슈팅이 약간은 디딤발에 걸리면서 네, 임팩트가 정확하게 맞진 못했습니다. 자 그리고 부산교통공사의 곽성찬이 쓰러져 있는데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. 측면 쪽에서 흔들면서 직접 잡아놓고 들어와요? 오른발 높게 떴습니다. 자 지금 부산 벤치 쪽에서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앞선 장면에서의 곽성찬 선수가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전개했다는 것에 조금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아 곽성찬 선수의 한거령의 코너킥 네. 머리에 맞고 자서 박스 안에서 백헤딩. 자 여기서 공중 볼 경합. 최용우가 우선 안면 쪽에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. 한건용. 자 무게 중심. 한건용. 아 마지막에 한건용의 파울이 선언됩니다. 네. 자 지금도 박스 안쪽에 공격 숫자가 굉장히 많았던 부산교통공사인데 네. 여기서 이 최용우 선수가 아 조금 충격을 입은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주심은 정당한 경합 싸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.